맞추면 1점씩 획득. 쉬운 걸로 내줘요. 1등은 운전 면제, 벌칙 면제. 2등은 운전, 3등은 벌칙. 이렇게. 벌칙은 근데 번지 점프. 번지 점프. 남이섬 왔으면 번지 점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남이섬은 번지 점프죠. 신상 오상우리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인데요. 정확한 배기량은 CC 숫자 하나까지 담아줘야 돼. 승용. 승용. 2996. 2996 땡. 2997. 땡. 정답. 정답. 2995. 땡. 승용. 2998. 땡. 상용. 승용. 아, 나지. 야, 너무 많이. 2993. 2993 부분데. 상용이 자꾸 커. 승용이 자꾸 컨대기야. 안 보여. 안 보여. 상공 뒤에 체리 토크는 위야. 상용. 승용. 아, 너. 2000에서 2500. 있는데. 어? 2000에서 2500 말씀입니다. 우상공 뒤에 연료 탱크 용량은. 아니, 너무 재원이야, 이거. 아, 승용. 재원이야. 65리터. 65리터 땡. 상용. 상용. 70리터. 땡. 승용 68리터. 땡. 상영 68? 67리터. 아래. 승용. 66리터. 66. 우상공지 스포츠 모델의 제로백 공식 제로백 기록은 150. 승용 5.1초. 땡. 상영 5.8초. 땡. 승용 5.4초. 땡. 상영 5.7초. 땡. 아, 완전히 아쉽다. BMW 5시리즈는 총 몇 가지 컬러로 출시됐을까요? 외장? 외장이겠지. 아, 외장. 승용 6가지. BMW 그룹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의 이름은? 저거 근데 바뀌었을 텐데. 저거 하랄드 크루거. 아니, 걔는 사나이. 상용 아드리안 반 호이동프. 오, 딩동네. 3, 2, 1빵. 너 3이야. 4야. 4야. 아까 거, 아까 거. 준이 거 컨닝했어. 인정. 인정이라고? 4, 3. 4, 3, 빵. 4, 3, 빵. 자, 그럼 530 기의 휠 베이스 길이는? 상형. 상형. 2960. 위. 승형. 2975. 오, 딩동. 우상공 뒤에 할인전 가격은? 상영! 상영. 어? 아, 가격? 가격? 어, 가격. 8,790만원. 아이! 딩동댕. 아, 뭐 맞추는 건 하나 없어. 631. 숫자로 그 시점이 2점이었어요. 그니까. 6631. 3점 3점이죠? 맞아, 3점. 마지막 3점입니다. 둘 중에, 난 이제 상관없어. 꼴찌가 바뀔 수도 있고, 공동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차에. 점고 높이는? 아,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게 일이지. 1500 넘어가. 아니, 1500 안 넘었어. 1500 1400 안 넘었어. 승용 1480 언더. 어? 다 나왔다. 이제 다시 세 명 갈게 있어. 1475 업. 아니, 뭐 쪼는데? 6, 7, 8, 9 중에 승용 8, 9 중에 1476 업. 6 빠졌어. 3개 남았어. 지금 잠깐 이름 해야지. 승용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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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1479 딩동댕. 아, 아, 이렇게 되면은 6.6점 1점으로 6점. 어. 공동 1등인데 우리들이? 응. 1등 가르기 문제. 내가 점수를 줄 수 있나? 우리한테 줄 수 있나? 어. 내가 맞추면? 어. 자, 최고 출력과 최고 출력이 나오는 그 RPM을 말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최고 출력, 연마력에 몇 RPM? 3800. 3800. RPM. RPM은 업이야. 어? RPM은 알아. 나 RPM은 알아. 265에 4500. 언더. 승용. 265에 4,000rpm. 딩동댕. 와! 근데 승용이 같은 게 아니, 우리 둘 중에 얘가, 그, 우리 신승용님이, 우리 신승용님이 1등을 정해줄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문제 내기 힘들다. 꼴등이 1등 정해주기. 2점이니까.
그래? 잘생겼어. 운전해. 사람이 없다. 안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위에 저 사무실 있지. 네, 저희는 이제 뭐 즐길 것도 즐겼고 먹을 거 먹었고 번지 점프 탔고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게 또 일단 신형 5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530D는 어떤 점이 이 M패키지를 통해 달라졌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굉장히 좀 소심하게 앞트임을 하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그냥 거의 통짜 같은 이게 이 수술을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 통짜를 연결하게 되면서 진짜 좀 차체가 더 넓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 M 스포츠 패키지 범퍼가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조금 더 땅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 그런 좀 안정적인 느낌이 더 돋보이는 것 같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LED,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 오, 이 속에도 뭔가 좀 이런 디테일들을 잘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고려해서 이렇게 액티브 그릴 네, 셔터가 액티브 적용이 되어 있죠. 7시리즈와 거의 동일해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이런 BMW가 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게 예전에는 앞쪽 범퍼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뒤쪽까지 공기가 아주 잘 빠져나가게끔 에어커튼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장착이 되면서 이렇게 골 차체 곳곳에서 저 M 배지를 보실 수 있고, 이 M 스포츠 휠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도 M 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휠은 이제 19인치고 타이어는 구디어 중에서 이제 가장 좋다는 이그레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가 275 사이즈예요. 이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라인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약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기존에 약간 밋밋할 수 있었던 측면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약간 좀 사선을 잘 엮어놨고 저걸 이제 끝까지 차체 끝까지 이제 유지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차가 다이나믹해 보이고, 그 BMW가 항상 주장하는 게 멈춰 있어도 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유구가 여기 있는데 주유구는 이렇게 에드블루랑 경유 이렇게 두 가지 유로 6를 맞추면서 바뀐 점이죠. 네. 딱히 뭐 지금 말들이 많죠. 지금 유럽에서는 디젤 때문에. 근데 BMW는 그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요즘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신형 5 시리즈가 꽤 많이 보이는데 앞모습은 이제 훅 지나가는 거죠. 뒷모습을 계속 놓고 이제 쫓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많이 보게 되잖아요. 확실히 뒷모습은 테일 램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불 들어오는 구성이 이거를 시동을 켜고 봤을 때 이렇게 꺼졌을 때 불이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잘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5 시리즈랑 비교를 하시면 많이 달라졌고 훨씬 더 넓어져서, 그 김한용 편집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넓어지면 존재감이 더 좋아진다. 그랬나? 소렌토 할 때. 아, 소렌토에서? 이게 훨씬 더 넓어졌고 디자인 자체도 조금 날렵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뒷모습에서 둔한 느낌은 거의 이제 들지 않는. 기존의 5 시리즈도 그렇게 둔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조금 더 약간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 그러니까 전에 5 시리즈는 되게 좀 차분한 느낌. 진짜 딱 정돈된 세단 네. 같았는데 지금은 거기서 좀 뭔가 역동성, 좀 젊음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느낌이. 그러니까 실제로 5 시리즈 신형만 두고 봤을 때는 구형과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직접 구형과 신형을 반반으로 두고 비교하시면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는 당연히 자동이고 비슷한 차니까 상당히 깊어요. 확실히 차체가 커진 만큼 이런 공간적으로도 여유로움이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가 하면 상당히 깊어. 이게 짐이 짐이 한 두 명 들어가겠는데? 이거 이렇게 이만큼 해도 들어가고 싶진 않아. 들어가지는 말자. 너무 네, 오늘이 굉장히 더워서. BMW는 참 편해. 그냥 딱딱딱 하면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고. 와 엔진룸이 진짜 크네. 차 크다 보니까. 트윈 파워 터보 엔진. BMW가 잘 쓰던 엔진. 이게 점점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보다 뭐랄까 공간이 약간 줄어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6기통 디젤 엔진을 넣었을 때 공간이 좀 있어 보였는데 지금 꽉 찬 이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좀 최대한 넓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 엔진룸 공간 자체가 조금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뭐 엔진 자체도 워낙 큰 엔진이기 때문에 일단 놀랐던 게 이런 방음이 상당히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이 진동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BMW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위해서 엔진도 상당히 좀 깊숙이 들어가져 있고 이 소재가 본넷이랑 옆이랑 이렇게 다 다른 도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BMW 7 시리즈에서는 카본이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5 시리즈에서는 카본보다는 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자 봐봐 여기 프론트 프레임 부분은 알루미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써있구나. 이 차에는 카본 대신 이제 마그네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강성과 경량화를 좀 신경을 썼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런 흡착음재뿐만 아니라 이 고무를 굉장히 마감제로 소리가 외부로 안 빠져나가도록 이런 걸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이 고무 박킹을 진짜 잘 해놨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이 디스플레이 키는 무선으로 이제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유선으로도 USB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어차피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디자인을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 5 시리즈는 기본은 아니고 선택 옵션으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 차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 냉난방 시스템을 미리 해놓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일단 좀 벤츠는 이런 거 없잖아. 멋. 이건 껌뻑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레이아웃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BMW 꽤 오래 전부터 봤던 BMW지만 익숙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레이아웃만 같을 뿐이지 공유하는 부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전보다 디자인적인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익숙하지만 이제 성능적으로 봤을 때 뭐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도 터치고 이 부분도 터치로 바뀌어 있고 터치고 다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형 5 시리즈와 무엇을 공유한다기보다 신형 7 시리즈와 많은 것을 공유했어 오히려. 근데 그 신형 7 시리즈 완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형 7 시리즈가 여기에서 난 거는 좀 되게 세련되졌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많이 담겨졌지. 다이얼 느낌도 옛날에는 약간 더 안으로 들어가 있던 것 같아. 짧아서 잡기가 살짝 어려웠는데 살짝 더 도드라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톡톡톡하는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정보판도 디스플레이도 좀 세련되게 잘 꾸며졌고 그리고 이 디자인도 7시리즈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엄청 세련된 구형 5시리즈와 얼핏 보면 비슷하다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신형 7시리즈에 많은 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막 디자인이 어떠하신 분도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야 520D랑 뭐가 달라 별로 차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끼시지 말고 직접 이거 보셔야 보고 만져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시트도 마감이나 이 안쪽 끝 저는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끝까지 다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이 안쪽에 이런 마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다른 차들의 뭐가 다른지 벌려보고 손으로 넣어보는데 굉장히 다른 520이나 518 이런 모델과는 좀 다르게 많이 신경 쓴 티가 확 나는 차인 것 같아요. 차는. 비싼 차니까. 근데 내가 아까 너네 디자인하고 외관하고 설명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뭔가 예전 5시리즈는 그 황금 비율 있잖아. 1대 1, 1.8 몇 대 1 막 이런 거. 그래갖고 그 비율을 엄청 계산기처럼 막 각 부분이 1대 1.8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했는데 요번 나오면서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좀 디자인적으로 꾸밀 수 있는 요소를 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꾸민 듯한? 그리고 옆에 캐릭터 라인도 빛에 비치면 되게 괜찮겠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나온 지 한 그래도 한 반년 넘은 5시리즈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익숙해지니까. 사실 그러니까 BMW나 뭐 BMW는 좀 자동차를 늦게 만들었지만 벤츠 뭐 100년 전부터 뭐 60년대 50년대부터 이미 걔네가 추구하던 디자인들이 있었고 BMW도 초기 그치. 모델들부터 계속 그 디자인 그 기조가 있었으니까 그 디자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군가 계승 발전하는 거지 이거를 누가 왔다고 확확 바뀌는 건 그치. 또 아닌 그걸 엎을 수는 없는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아까 에드블루도 설명했는데 유럽에서 지금 막 RD 하고 있는데 연비 막 하고 막 배출가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의 안 걸리는 내가 BMW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자부심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디자인보다가 이게 느껴지는 게 그 아까 엔진룸이 되게 크다고 했잖아. 엔진도 크고 근데 얘네 오버행이 작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그 엔진 그 무거운 엔진이 휠베이스 안에 들어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엔진 서스펜션 마운트가 중간쯤에 있고 엔진이 이렇게 박혀 있고 이 냉각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 엔진룸이 크다 했나? 엔진룸이 꽉 차 보인다고. 그러니까 꽉 찬데 그러니까 그 오버행이 짧으니까 휠베이스 안에 막 엔진하고 무거운 게 있으니까 무게중심이나 이런 게 저는 차 중앙에 되게 잘 맞게 되는 그러니까 얘네 밸런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좀 기술적으로 되게 자존심이 있고 그런 거 딱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갖고 색다르네. 확실히 지금 얘는 타이어 단면폭도 넓고 타이어가 괜찮으니까 맞아요. 약간 그립을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네 차가 뒷바퀴가. 어쨌든 얘는 스포츠 세단이지. 거의 뭐 이 정도면 준 스포츠 세단 정도. 거의 뭐 뭐든 느릴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사실 서킷에 가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진짜 디젤 차 같지가 않아. 진동 소음이
또 근데 또 우리가 BMW 6기통 가솔린을 타면 또 이제 또 다르겠지. 더... BMW 6기통 가솔린? 아 가솔린? 어. 가솔린 또 타면 그 맛이 또 있으니까. 진짜 근데 딱 겉으로 보고 막 실내 막 비교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자 얘는 운전해보면은 어. 타보고 그 느껴봐야 돼. 이 클래스랑 차이가 딱 진짜 꽤 크게 난다. 달리는 느낌 자체가. 렉서스 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렉서스가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차가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한계 순간 임계점 넘어가 버리면 놔버리잖아. 근데 벤츠가 약간 전자 개입이라기보다 자동차 개입이 많아진 것 같아. 점점 늘어났어요. 물론 뭐 반자율 주행 이런 게 기술이 늘어날수록 그런 제어나 이런 거는 많이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BMW는 여전히 적당히 운전자한테 자유도를 주는 새 브랜드의 특징이 뭐 고급스러움, 다이나믹, 뭐 디자인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따라오기 힘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야. 본질 같은 거지 차에. 이 고급스러운 거는 얼마든지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디자인도 디자이너 막 영입해서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볼보 막힌 거 봐봐. 이 그냥 그 그래 지향점이 다르잖아. 그 뭔가 잘 달린다 뭐 이런 주행의 완성도는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처음 시작부터 이런 차를 만들던 애들이니까 BMW는 그러니까 바이크를 만들던 애들이 맹탄 같은 차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역동적이고 빠릿빠릿하고 반응 좋고 이런 차를 만들 텐데 벤츠는 애초부터 대형차를 만들었으니까 뭔가 그런 거보다는 다른 성격인 거죠, 애초에. 나는 좀 만약에 BMW 5시리즈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 520D만 있는 게 아니다, BMW에. 530D도 있고 530i도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가격차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건 5시리즈가 이 클래스보다 훨씬 커. 그거 잘 달려. 싼 차고 작은 차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이 차가 훨씬 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달라.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달라. 벤츠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SUV 때문이지 굳이 이 클래스가 5시리즈를 이겨서 그런 건 아니니까. SUV와 소형차. 어, 그렇지. 지금 BMW는 소형차 볼륨이 하나도 없으니까. 1시리즈 뭐 이게 워낙 죽을 쓰니까 지금. 사실 원래 BMW가 벤츠를 이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였어. 라인업 자체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소음도 소음인데 진동도 없어. 아, 진짜. 진동은 거의 없고. 진동 없는 게 난 제일 신기해.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네, 아이들링 거의 없어. 껐다 켰다 했을 때 난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너 운전 안 해봤잖아. 아, 어제 했지. 어제 내가 그 잠깐 했는데. 이 트림. 그러니까 53. 530D? 530D 정도면은 좀 높은 트림인데 중급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그치. 더 높은 디젤들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5시리즈가 그 고급차라고 느껴지는 게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발전하는 거지. 그치. 예전에는 막 550D나 뭐 이쪽으로 올라가야 아, 좀 고급스럽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입금에서도 고급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많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더 이거보다 더 위트리면 더 고급스럽겠지. 맞아. 이게 주행이 단순히 너무 주행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상품성 자체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 엔진, 이 파워트레인하고 하체를 다른 데서 동급 경쟁 모델이 못 쫓아간다니까. 보면. 아 그리고 신형 5시리즈가 사이드미러가 넓어졌어. 좀 더 키우지. 사이드미러 시야가 진짜 좋아졌어. 이거 엄청 커진 거야. 진짜 커진 거야. 커진 거야 커졌는데 좀 더 키우지. 이거는 딴 세상이야. 아, 이거 시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승이 아니라 그냥 노가리만 놀다 온 것 같아갖고. 그나마 여기서 제일 즐겁게 놀 신승용 기자. 어떠셨어요? 번지점프까지 했는데. 힘들었어요. 이를 볼모로 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준이는 맛있는 거 먹고. 아니, 어제는 시내에서만 다 거의 대부분 타봤거든요. 저는 혼자. 근데 그래도 여러 명이 같이 타면서 보니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서로 다른 느낌들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보이던 장점도 보이기 시작했고 뭐 이게 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뭐 불편하지 않나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오시즈 같은 경우가 평균 이상의 것을 이제 많이 보여주는 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저희 그냥 진짜 너무 딱 시승기가 아니라 무슨 여행기 같은 느낌으로 다녀온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동안 좀 간과했거나 좀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OCDG에 대해서 누가 좀 자세하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 모토그래프가 복장 프리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미팅이 없으면은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됩니다. 네, 좀 아쉬운 건 OCDG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좋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클래스를 갖고 와서 같이 비교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전에 520D랑 볼보 S90 아무튼 D4가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 이 클래스랑은 이렇게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진검승부도 앞으로 네. 이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이 클래스와 한번 정면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